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부천시의회가 지난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조용익 부천시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지만 첫 번째 감사가 지난 9월로 취임 직후 열린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광역동 폐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 또 시정연구원 설립 문제까지 다양한 현안들이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라왔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시의회에서 두분 나오셨습니다. 자, 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성철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방선거를 통해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요. 간단히 뭐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장성철 의원님부터. 네. 국민의힘 신중동 지역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성철 의원입니다. 이번에 이회에 들어오게 됐고요. 초선이지만 행감을 하면서 많은 부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 제가 한번 충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신중동 지역구 우리 장성철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있습니다. 박성호입니다. 예, 짧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현안별로 뭐 앞으로도 좀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행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감 기대도 많았습니다. 아쉬움도 많았고요. 일단 짧게 강평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박 의원님 먼저. 네, 이번에 저희 9대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아주 열정적인 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뭐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다루는 현안들이 기업, 그리고 문화, 경제, 총체적인 모든 집행부의 사업들을 다 들여다봤고요. 집행부가 적극적 행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부천시의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로 되어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부천 아트센터 새로운 이제 출범을 두고 있는데, 아트센터의 출범을 향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내년에 시승격 50주년이 되어지는 부천시의 향후 방향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감사했던 뭐 이런 결과가 좀 있습니다. 예. 자, 장 의원께서도 짧게 강평한다면요. 일단 그 행정사무감사라 함은 이제 부천시의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한 2조 5천억 되는 부천시 어떤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네. 감사를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아 이런 부분은 좀 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은 좀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러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부천시의회가 진행하면서 사실 이제 온라인 중계를 했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도 좀 보긴 했는데,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방청권 현장에 그 관람을 좀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었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자, 왜 이런 결정을 했던 건가요? 그동안 시민연합, 뭐, 시민사회 지역의 우리 시민평가단들이 시의회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점수화했던 것들이 시민의, 국민의 어떤 지지와 선택으로 의원이 되어 있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최소한의 어떤 예의나 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인 점수 매김에 국한되지 않았나, 뭐 이런 시각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9대 시의회 때부터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어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 볼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민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행감 자리에 방청을 통해서 행감의 질서라든가 또그 밖에 집중되어진 상황들을 논의할 때그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경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좀 방청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시선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그 시민들의 어떤 알 권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방청은 기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또 평가제의 역량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부천시는 잘하는 의정 활동을 잘하는 예. 의원뿐만 아니라 또잘 못하는 의원들도 또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좀이 공표를 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독특한 구조라고 볼수 예. 있고, 사실 잘한 의원에 대해서 칭찬하고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못한 부분으로 선정된 그런 의원들께서는 또 예. 소명도 하고 싶고, 이게 평가가 공정한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뭐 개수화됐는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하고 난 후에 이제 방청을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이셨던 것 같고요. 저희 그 이장과 그 당대표 분들께서 가서 이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청을 허용을 하는데,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잘하는 의원에 대한 선정을 예. 하되, 좀 잘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선정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좀 해달라는 어떤 예. 그런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현안별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올라온 현안 중에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아, 지금 예산도 새로 세우고, 물론 집행을 위해서 조례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같이 올라와서 좀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듣고 가겠습니다. 네, 임시회와 1차 저희 정례회 때에 이미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른 집중적 검토와 이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재정문화위원회에 처음에 이 안건으로 들어와 있을 때에 행정과 절차가 무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시의회의 동의라든가 시의회의 충분한 소통이 없이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로 인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서가 먼저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여당 의원의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추도 없다. 행정과 절차가 무시되어 있는 집행에 있어서는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의 여의 입장에 생각과 구도가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의회중심적 사고에 있을 때는 명확하게 내용들 들여다보고 절차를 명확하게 지켜서 들어오시라. 예. 그렇게 진행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저희 그 2차 정례회를 예. 통해서 예산과 이제 조례의 일부 개정되어야 될 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예민한 부분들을 개정하고 또 중간에 개정 중에 세부 항목으로 추가적인 네. 것들을 더 집어넣어서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들여다봐서 마땅하다면 뭐 통과가 될 것이고 또그 안에서 논의 가운데에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뭐 깎이거나 아니면 예. 뭐 절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이 일단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과될 가능성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예. 사실 그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상정하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재정법 제3조나 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봤을 때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는 건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안은 통과가 어렵다라는 입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일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낭비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 현안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금 부천시 광역동 폐지 계획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 겁니까?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역동은 지금 13개의 구로 복원하고 일반 동으로 전환하겠다가 지금 현재 우리 시 집행부 수장의 또 공약이기도 했고 또 여야를 불문하고 광역동에 대한 뭐 문제점, 개선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자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폐지가 되고 예. 다시 복원이 된다는 것은 뭐 일부 저희 지금 장성철 의원과 저와 같은 지금 지역구에 있는데 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형태적인 것들이 실은 광역동에 대한 뭐 문제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실은 없습니다. 광역동이 일부 지역구 내에서는 뭐 크게 손색 없이 뭐 불편함이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구도심 형태의 다른 지역구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에 대한 불편함 그다음에 예. 지역에서 현안을 다루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적인 역할에 있어서도 좀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예. 광역동을 폐지하고 일반동으로 가자 이게 뭐 앞으로 향후 방향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진행이 되고 되고 있고 돼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4년 1월 일단 폐지 계획, 네. 복원 일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그렇습니다. 행안부 승인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없겠습니까? 행안부 승인 과정은 근래에 저희 구대시의회에서 여야의 의원 27명이 함께 그 발의에 대한 촉구를 요청했고 행안부의 승인 요청만 남아 있습니다만 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똘똘 뭉쳐서 광역동 폐지를 하고 일방동으로 같이 가자를 요청한 바 있으니 행안부에서 예. 받아주지 않을까 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또 현안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용익 시정이 그 공언한 것 중에 이제 시정연구원 설립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감에도 이야기가 나왔죠. 자, 시정연구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시정연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바가 있고요. 사실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우리 부천의 재정 자립도가 과연 이제 시정연구원을 설립하기에 적당하냐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천의 재정 자립도가 지금 31.2%로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에 네. 머물러 있는데 시정연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없애기는 어렵고 최소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30년 이상 계속 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단 설립하는데 지금 한 45억 정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하는데 뭐 어떤 한 30억 정도 최소 30억에서 한 40억 이상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3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인데 이 역시도 너무 지금 급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나 또 우리가 이렇게 시정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할 때 이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은 지금 광역 단위로다가 연구원들이 뭐 한 100명 이상 되는 연구원들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자체적으로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부천시는 한 25명에서 한 30명 예. 사이 되는 연구원을 예, 운영 인력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의 연구 용역으로 줬던 부분들을 여기서 소화해내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유지는 유지대로 하고 그리고 연구 용역은 연구 용역대로 또 주게 되는 이걸 이중적으로 또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정연구원이 이번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구가 원래는 이제 100만 이상에서만 그 설립을 할 예. 수가 있었는데 이제 50만 이상도 설립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법에서 허용한다고 반드시 그걸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또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부천의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의 예산이 예,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시정연구원이라는 거는 사실 시민이 어떤 걸 체감할지를 고민하는 것이잖아요. 예. 재정이 뒷받쳐지지 않았을 때 오히려 시정연구원 자체가 이런 그 시민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그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다른 의견이십니까? 의원님은? 네, 저는 뭐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물론 우리 장성철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처럼 재정이 받쳐주고 이 구성에 있어서 충분한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마땅합니다만 민선 8기 조용익 시장의 앞으로 향후 집행부의 사업의 방향성과 시책에 있어서 이 연구원들이 그 뒷받침을 해준다 그러면 근래에 있었던 뭐 광역동이나 이런 이슈의 문제들처럼 사전에 충분한 조정과 조사와 또한
용역에 대한 실질적 착수들이 사전에 심의가 되어진다면 시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행정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충분한 그 공감대라든가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연구책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욕심이 있어서 재정이 뒷받침되고 또 우리가 함께 의견을 모으는 데에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면 연구원의 설립은 저는 마땅히 좀 현재 부천시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부천시가 거대 100만에 이제 도전하고 100년을 바라봤을 때에는 마땅히 좀 그런 자문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충분한 제 역할을 해주는 게 소통이나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권익과 안녕을 위한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간 관계상 좀 열거식으로 좀 현안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이후에는 좀 특정 현안으로 좀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 드릴게요. 일단 좀 마지막으로요. 이제 향후 이제 부천 회기가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오늘 뭐 포함해서 지금 계속해서 관심 갖고 계시거나 주목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은 짧게 마지막으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성웅 의원은 지금 뭐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졸기차게 많은 것들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부천의 자립도에 있어서 기업 유치는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에 있어서 명확한 집행부의 방향성과 정책적인 기조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내용과 또한 시승교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일례의 행사들이 각각의 그냥 부서 간의 이견으로 자체적인 행사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하나 된 중점된 어떤 사안을 갖고 명확한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부천 시립 예술단이 앞으로 이 부천의 문화와 예술을 증진시키고 향유할 수 있는 부천 아트센터가 이제 내년 5월부터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가 출범함에 있어서의 재반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파이프 오르간에 대한 그 향후 들어와서 공정에 있어서 설치되는 과정까지 또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에 대한 기획적인 것까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현안 중에 민감하고 좀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습니다. 또 악기를 구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연 그냥 일반적인 입찰적 구매 방식으로 통했을 때에 현재 구매를 통한 그 악기가 온전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번에 조명했고요. 그걸 끊임없이 좀 더 들여다봐서 시민들의 그 혈세가 낭비되거나 잘못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다 보는 거는 뭐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고요. 저 장 의원께서도 관심 현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천시에 정말 중요한 어떤 현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특히나 이런 뭐 경제나 뭐 교육이나 복지나 뭐 일자리 창출이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잘 집행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과정에 있어서 뭐 합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했습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던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부천 페이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실효성이나 어떤 효용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과연 이것이 제대로 법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 의원이 좀 살펴본 바로는 사실 그 어떤 한 코나아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혜에 대한 부분들 또 부천시로 또 부천 시민이 충전한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이자 선수 이자에 대한 환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더라도 어떤 의정활동은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계속 이어서 잘 살펴보고 또 부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지켜볼 사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또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